almost but not quite. Stuck at the intersection, praying for the back then, to save you from the right now. Nighttime skating with your imperfections, past the avenue of broken dream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 놓았던 패션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 20가지를 데리고 왔으니까 끝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빗다라는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빗다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색감이 너무나 예쁜 이런 나연 패턴의 엄청 얇은 가디건이에요. 네, 가디건이라고 해서 두껍지 않고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뭔가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름에 입기 아주 딱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크롭 기장의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워낙 그 긴 바지에 하이웨스트랑 조금 짧은 기장감의 크롭 상의를 매치하는 걸 좋아해서 좀 제가 최근에 구매하는 옷들은 거의 다 그런 느낌들인데 이것도 크롭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팔뚝이 적당히 길어서 팔뚝살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옷은 그냥 딱 봐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전체적으로 보라색이랑 하늘색이 돋보이는 조합인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실과 붉은색 실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사랑스러운 무드가 나면서도 데일리하게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는 적당히 꾸민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빗다에서 구매한 티셔츠인데요. 제가 빗다에서 시킨 제품들이 너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서너 개 정도 등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몸에 핏이 덜랑말랑하는 그런 적당한 넉넉함이고요. 제 키 160 기준 약간 골반에 덮는 정도? 아무튼 정말 그냥 딱 적당한 그런 상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늘 하울은 약간 나염 아니면 이런 줄무늬 배색? 이런 게 조금 많은데요. 이것도 그냥 정말 정말 데일리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 배색이고 그리고 보면 여기 목 부분과 소매 끝에 아주 살짝 이런 셔링, 러플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여리여리한 무드를 주지만 컬러나 핏감이 아주 정직한, 베이직한 옷이라서 입었을 때 살짝 시크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다음은 자라의 티셔츠. 이번에도 빠질 수 없죠. 자라에서 몇 가지 제품을 샀는데 이거는 살짝 짧은 기장감의 크롭 티셔츠인데요. 이것도 방금 보여드렸던 빗다의 티셔츠랑 비슷하게 좀 베이직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티셔츠고 이게 컬러별로 뭐 하늘색도 있고 보라색, 뭐 흰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넥라인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면 소재가 굉장히 캐주얼한 일반적인 티셔츠 느낌이라서 정말 더 휘뚜루마뚜루 베이직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데일리 티셔츠예요. 얘도 입어보자마자 그냥 색감과 핏이 너무 예뻐서 고민 없이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다음은 이렇게 안에가 살짝 비치는 그물 형태의 폴로 티셔츠인데요. 우선 얘는 품이 되게 넉넉하고 팔에 소매도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앞에 옷들처럼 뭐 크롭이나 아니면 살짝이라도 몸에 조금이라도 달라붙는 게 나는 불편하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는 확실히 여기 단추도 쪼르르 있고 카라까지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단정하고 차분한 무드를 주는 것 같아요. 얘는 아주 살짝 더 두께감이 있고 안에 뭐 반팔이나 나시를 하나 더 덧대 입는다면 추위를 안 타시는 분들은 저같이 지금부터 초가을까지도 충분히 입기 가능한 그런 아이예요. 색감도 그냥 완벽한 가을 컬러라서 전혀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이런 소재와 이 색감 때문에 막 귀엽고 여리여리한 느낌보다는 좀 더 멋스럽고 약간 고급지고 분위기 있는 그런 아이예요. 다음은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 브랜드 중에 하나인 무넴이라는 브랜드에서 샀는데요. 여름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도 살짝 입고 나왔던 옷인데 얘는 보다시피 팔이 아주 아주 긴 나염 소재의 그물 티셔츠인데요.
얘는 정말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입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럽고 개인적으로는 검정색 끝나시랑 매치를 했을 때 가장 예뻤고요. 저는 원래도 여름에 긴팔 입는 거를 조금 선호를 하기도 하고 게다가 저도 너무 막 볼드하게 팍팍 나염이 들어간 거는 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얘는 아주 예쁘게 데일리스럽게 하늘색으로 나염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사자마자 아주 잘 애용하고 있어요. 얘는 근데 막 소매도 길고 밑단도 살짝의 셔링이 잡혀 있으면서 약간 나풀나풀 거리는 소재고 어깨선도 되게 축 처져 있고 이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조금 이렇게 차분해 보이고 좀 느낌 있어 보이는 그런 핏을 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얇은 긴팔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마지막 상인데요. 얘는 자라 제품이고요. 얘는 보자마자 우선 너무 디자인이 특이한 거예요. 뭐 티셔츠도 아닌 것이 가디건도 아니고 자켓이라 하기에는 또 엄청 얇고 막 다 크롭 돼 있어. 팔도 이렇게 댕강 잘려 있고 밑에도 댕강 잘려 있는 게 뭔가 겉에서 보는데 멋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품이 아주 큰 스퀘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이렇게 붙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앞통과 뒤통이 살짝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뭔가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나면서 떨어지는 도시 여성 느낌? 그런 시크한 무드가 연출이 돼서 보자마자 이거 되게 특이하고 예쁜데? 싶어서 구매를 한 얇은 자켓입니다. 이게 근데 단추를 잠고 쓸 때랑 풀었을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단추를 쫙다 버튼 업해서 긴 이렇게 뭐 검정색이나 네이비 바지랑 연출을 하면은 되게 깔끔하고 시크한 이미지가 나는데 근데 또 안에 좀 딱 달라붙는 나시나 티셔츠 입고 얘를 다 풀어 헤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입으면 대충 입은 것 같은데도 꾸민 느낌 나는? 그런 무드를 주는 아이라서 얘는 여러모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지 않나 하고 만족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과 굉장히 다르지만 너무 예뻐서 샀던 바로 요 원피스예요. 우선 색감 자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하늘색? 우선 볼드한 플라워 패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엄청 자잘자잘해서 그게 또 이것만의 매력이더라고요. 이 옷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넥라인과 여기 백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뒤로 다 스퀘어 라인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목이 조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넥라인이 조금은 과감하게 이렇게 파여있어요. 전 바닷가 갔을 때 아니면 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오고 싶을 때 그런 날 아니면 특별한 날 입기에는 완전 제격인 그런 원피스고요. 게다가 뭐 소매나 여기 앞부분에 리본 형태로 달려있어서 이게 만약에 굉장히 길었으면 약간은 부담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입장도 딱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정도고요. 또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너무 딱 달라붙는 원피스는 사실 약간 부담스럽고 계속 신경 쓰여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딱 달라붙진 않지만 뒤쪽에 허리 부분이 밴딩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막 몸매 라인을 막 이렇게 살려주는 옷이 아니라 A라인으로 적당하게 예쁘게 기본 A라인 핏이라서 너무너무너무 핏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하의를 보여드릴 텐데요. 긴 바지 한 3개, 짧은 바지 하나, 긴 치마 하나, 짧은 치마 골고루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바지는 요건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티셔츠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약간 요즘 제가 요런 느낌에 빠졌나봐요. 그냥 딱 봐도 색감 자체가 어떤 상의랑 매치해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무채색이라서 좋았고요. 그리고 제 모든 긴 바지가 그렇지만 좀 땅에 약간 조금 끌릴랑말랑 몇 개는 끌리고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장감은 대체로 길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지는 무조건 좀 편한 게 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특히 이런 밴딩? 일명 고무줄 바지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또 요즘에 이렇게 긴 기장감의 밴딩 팬츠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근데 얘는 여름용 바지라서 엄청 얇고요. 그냥 막 입기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와이드해지지만 여기 윗부분이 와이드하지 않아서 막 엄청 벙벙하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골반이 조금 넓으신 분들은 이쪽이 생각보다 일자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약간 기장감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저는 아예 굽이 조금 높은 운동화나 슬리퍼나 굽 높은 에스파듀 이런 거 같이 매치해서 입는 거를 좋아합니다. 다음은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흐물흐물 얇은 소재의 긴 바지고 위에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하게 막 입기 좋고요. 하지만 얘는 아까 그 아이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땅에 닿습니다. 근데 이런 기장감은 좀 호불호 탈 것 같은 게 저는 솔직히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바닥에 약간 질질 끌리는 그 특유의 멋이 있어서 저는 좋은데 이런 거 극혐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감수하고도 나는 이렇게 끌리는 바지가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엄청 편하고 가볍고 특히나 다리가 무진장 길어 보입니다. 진짜 무진장 무진장 길어 보이고 어쨌든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체형 보완이 조금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아주 살짝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긴 바지는 짜잔! 이런 베이지와 노란색 사이에 얘도 롱한 기장감의 슬랙스고요. 근데 저는 얘는 조금 많이 길길래 이렇게 두 번 접어서 입어요. 근데 두 번 접으면 그 자체로도 좀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은 이게 접잖아요? 그러면 약간 길이 들여지기 전까지는 얘가 자꾸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아예 뭐 한 세 번을 접어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얘는 좀 길을 좀 들이고 놔야지 얘가 고정이 될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뭔가 키 큰 사람들이 입었을 때 멋있는 옷들을 자꾸만 시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옷들을 많이 좋아하고요. 얘는 노란색 치고는 많이 톤이 다운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베이지라고 하기엔 또 노란색 같아. 제가 우선 갖고 있지 않은 바지 컬러이기도 한데 여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그냥 위부터 아래까지 다 와이드한 그런 기장감이고요. 얘는 입으면 조금 벙벙한 느낌이 난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얘는 뭐 엄청나게 특별한 디테일이나 핏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색감 자체가 여름에 입기 괜찮은 컬러 같아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블랙 색상의 바이커 팬츠입니다. 사실 요즘에 계속 비가 미친 듯이 오잖아요. 우선 약속 자체를 많이 안 잡고 나간다고 해도 막 예쁜 옷을 입고 나가기엔 날씨가 너무 구려. 그래서 저는 그냥 집 가까이에서 뭐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 앞에 뭐 일 보러 나갈 때? 그럴 때 가장 요즘 많이 입고 있는 게 이 바이커 팬츠 같아요. 사실 제가 나이키 바이커 팬츠도 있는데 얘는 막 몸을 핏하게 막 싹 다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골지에 이런 면 소재로 되어 있는 바이커 팬츠예요. 그래서 얘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능성 바지의 그런 바이커 팬츠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데일리로 입기 아주 좋은 허리가 전혀 조이지 않은 엄청 엄청 편한 그런 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허벅지를 막 완벽하게 쫄라매주질 않기 때문에 뭐 체형 보완이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얘는 편안하고 가벼운 맛으로 뭐 딴 거 없이 위에 그냥 길고 조금 박시한 반팔이나 긴팔을 입고 슈즈는 조금 포인트 될 만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운동화를 매치를 해주면 그냥 그 자체로 좀 꾸안꾸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랑 허벅지 압박이 안 가는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라의 팬츠인데요. 이게 이름 자체가 뒤에 보면 The 90 Shorts라고 해서 90년대 느낌의 쇼트라는 약간 빈티지 레트로한 감성을 물씬 자아내는 그런 핏과 기장감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밑위 기장이 아주 길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하이웨스트고 얘는 한 허벅지의 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꽤 긴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짧은 팬츠를 워낙에 안 좋아해서도 있지만 그냥 이 빈티지한 레트로한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긴 기장감대로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만약에 살짝 더 짧은 기장감이 어울릴 것 같다 하면은 여기 밑단을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접어서 이런 식으로 짧게 한 단을 접어도 그렇게 기장이 짧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게 연출해도 좋고 한 단 접어서 연출하기도 괜찮은 청바지라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커트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롱한 기장감의 플라워 패턴의 블랙 롱 원피스예요. 우선 얘는 핏이 정말 예쁩니다. 우선 보이는 것처럼 조금 찰랑찰랑거리고 여리여리한 무드를 내는 그런 스커트인데 위에서 허리는 좀 잘 잡아주고요. 밑에는 또 벙벙하게 내려와서 완벽한 이것도 A라인. 우선 몸에 전혀 딱 달라붙지 않고요. 얘도 엄청 소재가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도 아주 좋고 근데 이게 끝까지 쫙 일자가 아니라 양옆에 이렇게 밑단에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위에는 조금 베이직한 색감의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넣어서 입으면 뭔가 몸매도 되게 예뻐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 팬이 확 들어가 있어서 그냥 얘 하나만 입어도 완전 포인트 되는 그런 룩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기장감이 짧은 숏스커트인데요. 얘는 보시다시피 언밸런스한 기장이에요. 한쪽이 살짝 짧고 밑에가 더 긴. 근데 이런 치마들의 특징은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인다? 라는 특징이 있어서 체형 보완에도 좋고 또 색감 자체가 또 제가 좋아하는 어디든 활용하기 좋은 컬러. 색은 아주아주 아주 무난하지만 이런 언발한 기장도 그렇고 사이드에 포켓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위에 끈도 한 두세 번 감아서 이렇게 예쁘게 리본 연출하는 것도 뭔가 되게 센스 있는 스커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저는 색감은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되 디테일은 확실히 있는 그런 옷들을 좋아해서 게다가 막 엄청 짧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감의 스커트라서 얘도 여기저기 막 매치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옷은 이 정도에서 끝났고요. 이제 아이템들도 아주 기가 막힌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신발 세 켤레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약간은 쿨한 느낌이 나는 그레이 색상의 슬리퍼인데요. 굽은 뭐 거의 없는? 한 1.5cm 정도 있으려나? 아무튼 거의 없는 그냥 막 신고 다니기 되게 편한 그런 디자인과 색상과 굽의 슬리퍼인데요. 얘는 이 베이직한 색감도 그렇고 발등을 좀 많이 덮어주는 이 크로스된 밴드 때문에 정말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옷은 정했는데 막상 나가서 신발장 보니까 뭐 신을지 모르겠다 할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얘 그냥 딱 꺼내주면 그냥 완성되는 되게 베이직하면서도 멋스러운 아이라가지고 얘도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다음은 짜잔! 이거는 헌터의 레인부츠인데요. 우선 헌터는 레인부츠로 완전 유명하죠. 사실 저는 헌터는 검정색과 초록색 긴 레인부츠가 있어요. 사실 근데 긴 레인부츠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레인부츠는 여기 종아리까지 다 감싸주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는다는 가장 큰 기능적인 장점은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매치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저같이 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땀이 많이 차실 거예요. 종아리 같은데 특히. 그래서 더더욱 못 신고요. 세 번째는 그냥 부담스러워. 긴 레인부츠 신고 하루 종일 나가 있는다는 생각을 해도 너무 답답해서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레인부츠는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 뭔가 귀엽기도 하고 첼시부츠 느낌 나가지고 매치하기도 좋고요. 저는 이미 그 긴 레인부츠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이비를 구매했어요. 근데 그냥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헌터 로고 딱 박혀있고 뒤에는 살짝 이런 줄무늬 디테일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하나 아쉬운 거 다리가 짧아 보이기 아주 딱 좋은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부츠가 끝나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높게 올라오는 한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검정색 양말에 신어주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신거든요. 그렇게 다리가 짧아 보이지도 않고 뭔가 꾸안꾸 느낌이 완벽하게 나는 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는 요 부츠를 신을 때는 꼭 검정색 양말과 같이 신습니다.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조차도 이거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마가 거의 끝나갈 때쯤 보여드려서 그게 너무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레인부츠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요 짤뚱한 기장감의 헌터 부츠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신발은 따단! 나이키의 딤식스 시리즈의 요런 컬러백의 운동화인데요. 저는 베이직한 컬러의 운동화만 너무 많아요. 뭐 검정색, 흰색, 베이지 요런 건데 뭐 화이트 앤 블랙? 아까 말했듯이 바이커 팬츠에 좀 박시한 옷 입고 포인트 될 만한 슈즈를 한 개 딱 신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또 패션 아이템 중에서 노랑색 포인트 들어간 걸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형광 노랑이긴 하지만 아무튼 컬러 배색이 너무 예쁘고 이 카메라에서 지금 흰색처럼 보이는데 이 바디 컬러 자체가 약간 노란빛에 띄고 있어요. 엄청 연한 레몬빛? 그래서 좀 포인트로 신기에 너무너무 예쁘고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진짜 가벼워요. 얘는 워낙에 러닝슈즈로 나온 애라서 착화감도 너무 좋고요. 엄청 가벼워서 오랫동안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 중에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운동화입니다. 다음은 모자인데요.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는 햇빛 가리개용으로도 아주아주 적합한 그런 번거지 모자예요.
많이들 그렇겠지만 저도 아무래도 여름엔 조금 밝은 컬러의 아이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모자는 쓰고 다니기 너무 간편하고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기 때문에 한 개쯤은 소장하고 있으면 아주 유용한 그런 템인데요. 근데 보다시피 얼굴을 많이 이렇게 가려주는 여기가 되게 깊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형상 여기 광대까지 딱 내려오는 게 저 얼굴에 가장 예쁜 그 번거지 기장이더라고요. 그런 기장감을 생각했을 때도 아주 좋았고 그냥 베이직하고 가볍고 그냥 뭐 막 쓰기 좋아서 얘도 앞으로 아주 잘 쓸 것 같은 그런 번거지 모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방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요거 이거는 자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나풀나풀 거리는 바게트 형식의 백이에요. 확실히 근데 이런 천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뭘 넣어도 수납 공간이 꽤나 좋다? 가방의 형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넣는 물건대로 그냥 쑥쑥 다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확실히 들고 다닐 때 실용성 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디자인이 우선 너무너무 특이해요. 색감은 약간 은빛과 하늘색 사이의 그 어딘가쯤인데 색감도 너무 독특하고 광택감이 나는 게 얘 하나 들으면 진짜 포인트 돼서 가방에 시선 집중이 확 돼버려요. 아무래도 이 가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숄더 스트랩인데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지거든요. 이 옆에 끈을 사용해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 주름이 조금씩 더 자글자글해지고 만약에 원치 않으면 풀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가방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다 당긴 다음에는 여기를 묶어서 고정하기.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 짤뚱하게 그냥 숄더에 탁 매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색감도 너무 예쁘고 자유자재로 내 취향껏 이 스트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서 이 가방도 요즘 아주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 아이템은 아주 발랄한 노란색의 캔버스 백인데요. 이거는 로우로우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여행 가방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매장을 들어가 보니까 가방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여행 가방 브랜드라 가격이 엄청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캔버스 소재라 그런지 가격이 막 5만 원대였나? 그랬어요. 아무튼 가격도 착하고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패션 아이템에 노란색 컬러를 좀 포인트로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 이걸 딱 봤을 때 뭔가 피크닉용 가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트랩을 이렇게 짧게 들어도 되고 여기 이렇게 긴 스트랩이 하나 더 있거든요. 흰색으로. 그래서 얘를 길게 매도 되고 안에는 역시나 수납 공간이 아주아주 넉넉해서 뭐 물건을 많이 갖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요. 게다가 캔버스 소재이기 때문에 엄청 가볍고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처럼 평소에 캐주얼 룩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잘 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영상은 다 끝났는데요. 저 정말 알짜배기 아이템들과 알짜배기 옷들만 보여드렸거든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정말 전부 다 제가 꼼꼼히 비교해가고 아이쇼핑해가고 입어보면서 제 돈 주고 제가 산 찐 내 돈 내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